지난 5월 발생한 오창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여중생 중 한 명의 유족 측이 딸의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유족이 공개한 메시지와 상담 내역 등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당시 피해 상황이 묘사돼 있었는데 유족 측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2학년 A양이 친구의 의붓아버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1월 17일 A양이 사건 현장이었던 친구의 집 방 안에서 또 다른 친구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A양이 보낸 메시지에는 현재 두렵다며 방 안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쓰여졌고 또 가해자가 친구의 아버지라 고민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 속에는 또 A양이 몰래 찍은 당시 방 안의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A양의 성폭행 피해 정황은 그 후 이뤄진 상담 내용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A양의 성폭행 피해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친구를 시작으로 여러 명을 거쳐 A양의 부모에게 알려지게 됐고 부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양은 사건 뒤 보름여 지난 시점에 경찰의 동석하에 진행된 해바라기 센터 상담에서 B씨가 술을 먹인 사실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그동안 수치심에 직접 입을 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범행 현장이었고 이게 이 아동이 미소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 당황한 순간이 다 드러나고 더군다나 범행 현장에 대한 동영상 촬영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다. 한편 A양의 유족은 가해자의 의붓딸로 A양과 함께 목숨을 끊은 친구의 유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서의 형식이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서의 형식과 다르고 의붓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 내용 면에서도 유서보다는 탄원서에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피의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거를 유서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닐까요? 분명히 내용이 탄원서인데 왜 그걸 유서라고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는지 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는 A양 친구가 7살 때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된 B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로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